1975년 인디안 설화로 만든 태양으로 날아간 화살이에요. 칼데콧 메달을 받았죠. 태양으로 날아간 화살, 제럴드 맥더멋 그림, 푸에블로 인디언 설화. 태양으로 날아간 화살. 옛날 옛날에 태양의 신이 대지로 생명의 불꽃을 보냈대. 생명의 불꽃은 햇살을 타고 하늘을 지나서 푸에블로 인디언 마을에 닿았어. 불꽃은 한 아가씨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지. 이렇게 해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난 거야. 그 아이는 푸에블로 인디언 마을에서 자랐지.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랑 놀려고 하지 않았어. 다른 아이들이 물었지. 너네 아버지는 어디 있니? 모두들 그 아이를 놀려댔어. 넌 아버지가 없잖아. 아이들은 그 아이를 따돌렸어. 아이와 어머니는 슬펐지. 어느 날 그 아이가 물었어. 어머니, 저는 아버지를 찾고 싶어요. 어디 계시든 꼭 아버지를 찾겠어요. 그래서 아이는 집을 떠났어. 아이는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옥수수밭 임자를 만났어. 그 아이는 그 사람에게 물었지. 저희 아버지를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그 사람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옥수수밭만 갈고 있었어. 아이는 옹기장이를 만났어. 아이가 물었지. 저를 저희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옹기장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옹기만 만들었어. 이번에는 화살을 만드는 장인 궁시장을 만났어. 궁시장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지. 저를 저희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궁시장은 그의 말에 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그 아이가 태양에서 왔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궁시장은 특별한 화살을 하나 만들었어. 아이는 그 화살과 한몸이 되었지. 궁시장은 아이를 활에 매기고 시위를 당겼어. 아이는 하늘로 날아올랐지. 이렇게 해서 아이는 태양으로 가게 되었어. 아이는 위대한 신을 보고 외쳤어. 아버님, 접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신이 대답했지. 너는 나의 아들일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 스스로 증명해 보여라. 너는 키바 네 곳을 통과해야 한다. 푸에블로 인디언들이 종교의식을 치를 때 쓰는 지하 방을 일컫는 말이야. 사자의 키바, 뱀의 키바, 벌의 키바, 번개의 키바를.
아이는 두렵지 않았어. 아버님, 저는 그런 시련을 꼭 이겨내겠습니다. 번개의 키바에서 나왔을 때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 태양의 힘으로 충만해 있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뛸 듯이 좋아했어. 아버지가 말했지. 나의 아들아, 이제 대지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내 영혼을 가져다 주어라. 아이는 다시 한번 화살과 한몸이 되었어. 화살이 대지에 닿자 아이는 화살에서 빠져나와 푸에블로 인디안 마을로 갔어. 마을 사람들은 생명의 춤을 추면서 아이를 반겼지.